나는 본인한테 네. 왜 시작부터 정신 똑바리고 차, 어? 똑바로 차리고 사세요라는 말이 나온다. 지금 뭐에 홀리듯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사는 사람처럼밖에 안 보일까? 어? 그리고 아닌 거에 연연해하는 게 있어 지금? 내가 뭔가를 놔야 될 것도 알고 이것도 아닌 것도 아는데 내가 자꾸 내 마음에서 못 놓고 하는 어? 인연줄을 가지고 그런 건지 미련은 있죠. 어. 뭐에 대한 미련이 이렇게 있는 거야? 바보짓 하고 있는 것밖에 안 보여 지금. 사람이야? 사람도 그렇고 꿈에 대한 그런 꿈? 예. 꿈이 뭔데? 제 자신의 가게를 차리는 거? 가게도 가게잖아. 나는 본인이 손기술을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인 걸밖에 안 보여. 네. 무슨 말인지 알아? 네. 뭐 미용이라든가 미용 쪽. 어? 그런 쪽으로 가셔야 되는 사람이면 그렇게 그냥 그 꿈을 가지고 애초부터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올라오면서 열심히 살면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사람인데 뭔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? 혼내주고 싶어. 어? 분명히 그렇게 살면 잘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뭔가에 딱 가로막혀서 답답하게 사는 사람처럼 보여. 이 말이 이해가 돼요? 네. 기분 안 나쁘지? 솔직히. 네. 이도저도. 그러고 살았잖아. 이 핑계 저 핑계.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지금은 내 마음이야 힘들어서 안 되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핑계 아닌 핑계들만 조금 늘어놓으면서 내가 너무 허송세월을 버렸다고 해. 24살부터 그랬어? 아니요. 좀 전부터. 그 더 전부터 그랬어? 본인이 조금 내 그냥 기운상 뭐 이런 거 전 보면 뭐 내 운이 안 좋아서 제가 이래요 운이 안 좋아서 이랬대요 라고 핑계 삼아서 운 타령할 것 같으면 24살부터 그 기운이 들어오긴 했어. 있는 자리에서도 내가 엉덩이가 들썩거려야 되고 붕 떠야 되고 내 마음이 뭔가 허공진창에 떠갖고 막 이렇게 흥청망청 그런 기운이 들어오는 때가 24살이었단 말이죠. 근데 본인은 이게 10대 때부터 이미 뭔가에 자꾸 핑계거리를 내 마음속에서 만들어 놓으면서 좀 허망된 꿈을 자꾸 꾸면서 내가 노력 없이 살았다라고 얘기를 해. 저도 저 나름대로 노력을 한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. 방황은 많이 했어요. 방황은 많이 했어? 네. 근데 본인 사주 자체가 네. 본인이 아니라고 얘기할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같은 기운이 어느 정도는 있어. 대신에 방울부채들을 들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무속인들이 흔히 말하는 신기 있어서 이래 라고 하는 거 있지. 내 직성이 세단 말이야. 네. 근데 이 직성이 신령님을 모실 수 있는 직성이 아니라 나쁘게 얘기하면 좀 뭐 이렇게 허주 낀 듯이 신도 아니고 뭣도 아닌 약간 그런 신의 기운만 붕 떠서 있으면서 눈앞에 뭔가 한 막을 가려놓고 내 정신 흐려놓고 내 눈앞에 흐려놓고 똑바로 보면 될 것을 갖다가 이걸 걷어놓고 똑바로 보면 될 것 갖다가 뭔가에 홀리듯이 이렇게 사는 사람처럼밖에 안 보여. 정신 똑바로 차려요. 이거 탓할 것도 없고 저거 탓할 것도 없고 사람들한테 상처받았다라고 얘기를 해도 본인이 상처받게 주눅들어 살면서 사람들 앞에서 기죽어 있었고 안 그래? 상처는 많이 받았어요. 삶에. 그래. 뭐 그랬어. 이러니까 사람들이 날 무시하고 가지고 놀려고 하고 줏대도 없어. 누구한테 싫어요 아니에요 얘기를 못해. 했어? 그러면서 자신 사람 쌈딱이 돼. 갑자기 이상한 데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잘 살아야 될까요?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어요? 저 잘 살 수 있어요? 이거 궁금해서 오신 거야 지금? 미래가 좀 불안해? 미래가 불안해서 오신 거야? 그럼 결국에는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신 거잖아. 네. 근데 나는 본인을 생각하면 머리가 너무 많이 아파. 꿈 안 꿔? 꿈은 너무 자주 꿔요. 응. 네. 그리고 본인이 애초에 내 인간의 잡생각이 너무 많다. 응? 이것도 걱정이요. 저것도 걱정이고. 뭘 하려고 해도 뭘 할 때에 또 맞춰서 걱정이 되고. 머리가 너무 아프다. 살고 싶지 않았을 때도 있었어요? 네. 본인이 희한하게
마음의 우울증인 듯이 아닌 듯이 분명히 본인 내면에 내 강단 있거든. 내 직성도 있고. 근데 너가 그거를 무시를 하고 너의 다른 마음으로 사는 사람 같아. 왜 그럴까? 상처받는 게 두려워? 약간 회피성 있지? 도피성. 그런 거야. 그러니까 지레 겁먹고 내가 피해 안 받고 싶고 상처 안 받고 싶고 하는 마음에 네가 달려가면은 갈 수 있는 건데 못 가면서 남들이 너 왜 안 가라고 하면 이 핑계 저 핑계 다 되는 거야. 너 이런 삶을 살았대. 아니? 아니야? 아니면 당당하게 얘기해봐. 아마 이 말이 맞을걸? 너를 보듬어주고 잘 살게끔 유도해주고 그런 말들이 나와야 되고 너 뭐뭐뭐 이렇게 해서 살아야 되라는 말이 나오는데 내가 아까 안 짜고 난 왜 너 혼내고 싶지라고 얘기했잖아. 결코 네 운이 안 좋아서 네 주변 환경이 안 좋아서 네가 되는 일이 없어서 너가 지금까지 내 자리 못 잡고 흥청망청 사면서 힘들게 살았어요. 저 불쌍해요.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. 넌 네가 네 직업도 포기한 거고. 아니야? 끈기가 없었던 것 같아. 그래, 너가 네 스스로 포기한 거야. 왜? 뭐든 할 때야. 무당들도 딱 내림받아가지고 내림받자마자 앉아갖고 막 칼날 같은 점사 나오고 막 뭐 실려갖고 이렇게 할 것 같지? 절대 아니야. 우리들도 내림받고 신령님들이랑 소통하는 방법 나 나름대로 터득하면서 기도하면서 와야 되고 산도 가고 바다도 가야 되고 또 구실하는 것도 배워야 되니까 친엄마 밑에서 신부님들 밑에서 배워야 되고 눈치껏 해야 되고 힘들어도 이겨내야 되고 해야 되는데 넌 그 과정이 다 두려우니까 다 도피성 회피. 내가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이래서 이렇게밖에 못 살았어요. 언제 저는 운이 좋아져요? 넌 운이 좋아져도 너 이렇게 살면 운이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니야. 제발. 제발 너 주대신 갖고 포기라는 걸 하지 말고 할 거 없어서 너 저 뭐 먹고 살아야 되고라고 하면 그나마도 가지고 있는 기술, 네가 배웠던 기술 연결해서 그쪽으로 가. 연결해서요? 미용. 네. 난 내 입에 자꾸 미용이라 그래. 왜? 넌 네 스스로 너 꾸미는 건 좋아해. 네. 그래서 너 그거 시작한 거 아니야? 맞아요. 남들도 해주고 싶고 내가 좋아하니까? 네. 근데 그거 왜 하지 않아? 너 그거 말고 뭐 할 건데? 할 거 없어. 네가 말을 잘해갖고 사람들을 설득을 잘해요. 아니면 친근성 있게 막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서 서비스 직업을 해요. 뭐를 할 거야? 서비스도 해봤는데 안 돼. 넌 이것도 못해. 너 나름대로 네 기술 가지고 사람들한테 조금 의시되면서 네 잘난 맛에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그거 자존감 낮아서 네 자신이 없어서 그거 못한 거야. 그리고 헤어 디자이너까지 가려고 하면 디자이너 과정을 밟아야 돼. 넌 그 과정이 두려워서 넌 포기한 사람이야. 욕먹기 싫고 눈치껏 하기 못하겠고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게 두렵고. 안 그래? 눈치는 없어요. 눈치가 없어서 진짜 없는 사람들은 티가 나요. 너는 눈치가 없는 게 아니라 자신감이 없는 거야. 자신감이요? 봐봐. 내가 우리 일할 때도 내가 저기를 쳐다보면서 뭔가를 하고 있으면 네가 이 눈빛을 보고 가서 저게 뭐 있지? 저 사람이 이걸 하고 있는데 그 다음께 네가 알아 네 기술을. 그럼 다음께 뭔데? 저 사람이 그걸 쳐다보이네? 그럼 너는 그걸 캐치해서 가져다 주면 그게 눈치야. 너 근데 그걸 알면서도 아 이거 아니면 어떡하지? 내가 가져다 줬는데 피 아니면 어떡하지? 넌 그거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야. 너는 절대 눈치 없는 애가 아니야. 욕먹기 싫어서 아니면 어떡하지? 라는 게 먼저 튀어나오기 때문에 네 스스로 눈치 없는 사람인 듯이 사는 거야. 맞지 않아? 주변에서 그런 소리 계속 들어요. 눈치 그런 줄 알았어요. 눈치, 그래서 네가 눈치가 없는 줄 알았어? 네. 근데 내가 말하고 있는 설명이 지금 너는 이해가 될걸? 네. 왜? 너가 진짜 그러고 있었으니까. 너 진짜 저 사람이 뭐 필요한지 모르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네가 캐치를 못해서 안 갖다 준 게 아니야.
네. 그냥 씨 아니면 어떡하지? 씨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? 저 타이밍에 이게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어딨어? 아니면 아닌 거고 가서 가져다줘서 고마워라고 하면 너는 좋은 건데 그 행동을 안 했기 때문에 눈치 없는 사람이게 돼버린 거야. 이해가지? 네. 그러니까 눈치 있는 사람 맞고요. 네. 네가 네 원래 하던 기술직 가지고 가면 돈도 벌 수 있고 네가 명예도 가질 수 있고 남들한테 욕 안 먹어. 그리고 머리 잘못 자라서 욕 먹으면 어떡하지가 어딨어. 안 그래 그럼 난 여기서 점사 틀리면 어떡하지? 점사 어떻게 봐? 만약에 틀려 그럼 난 기도 다니면 돼. 나 왜 내가 틀렸으니까 한번 틀려갖고 욕먹었다고 내가 이 자리에 없으면 나 무당이야? 아니잖아. 사람은 다 실수도 하게 돼 있고 예외인 것도 있어요. 그럼 그거에 대한 대처라든가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확장이 있고 확신이 있고 자신감이 있으면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갈 수 있는 일인데 넌 그런 것들이 다 무서운 거야 그냥. 그러니까 나는 나약한 존재 인정하고 가만히 있는 꼴밖에 안 돼. 그러니까 내 입에서 너한테 좋은 얘기가 안 나가는 거야. 너는 이 진짜 내 말 한번 믿고 이대로만 해봐. 그럼 너 인생이 바뀔걸? 그럼 넌 사람들한테 아쉬운 소리 할 필요도 없고 어? 사람들이 떠나갈까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. 이렇게 살면 무슨 말인지 알아? 그리고 네 마음에서 바람 부는 건 어쩔 수 없어. 아까 말했듯이 방울부채를 들어야 되는 신의 팔자가 아니라 기운 자체에 신의 기운이 있는 사람이라 예민한 거야. 너무 예민하다 보니까 그 예민한 촉을 이상한 데 써서 이 지경이 된 거야. 안 써도 되는 신경을 예민하게 써갖고 이 지경이 돼버린 거야. 대신에 네 줏대만 가지고 가면 넌 아무 문제 없어. 잘 살 수 있어. 그리고 남자한테 연연해 하지 마세요. 아닌 인연줄 가지고 연연해 하지 마세요. 아무리 사탕발림하고 어쩐다 이렇게 해서 남자들한테 퍼주고 이런 짓 하지 마시래. 네 인생 네가 열심히 사셔. 누구 덕보고 살려고 하지 말고 덕보려다가 네가 다 퍼지게 생겼어. 무슨 말인지 알아? 너 이거 이 말도 넌 이해할 거야. 거의 네가 맞춰주는 그런 식. 어? 거의 저는 받는 사람보다 이렇게 주는 사람. 그러니까 왜 내가 줘야 이 사람이 안 떠날 것 같고 막 뭔가가 막 안 해주면 내가 불안해하고 막 이러잖아. 야 그런 사랑을 왜 해? 그게 사랑이야? 집착이야 그게? 네가 사랑받아야 사랑인 거고 네가 사랑을 공유를 해야지 서로 사랑인 거야. 일반적인 그런 사랑이 어딨어?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떠날 것 같아. 그럼 봐라 그래. 야, 평생 걔가 네 밥 먹여줘 아니면 네 인생을 옆에서 도와줘. 네 옆에 인연줄에 지금 주변 그러니까 사람 중에 정리해낼 사람이 분명히 있대. 네. 그래서 이 말이 나가는 거야. 무슨 말인지 알아? 네.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아닌 거에 연연하지 말고 너 네 주장대로 제발 주대대로 살아. 네.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래. 네가 그렇게 살면 넌 계속 그렇게밖에 못 살아. 알았지? 네.